벌써 아침이네. 엄마가 깨우지 않았는데도 저절로 잠이 깼어. 오늘은 아주 신나는 날이거든. 오늘이 무슨 날이냐고? 엄마랑 놀이동산 가는 날. 놀이동산에 선글라스, 손수건, 모자도 가져가야지. 봉구 봐봐, 너희들도 준비됐지? 엄마! 엄마! 어? 엄마 안 일어났나? 엄마가 아직도 자고 있네. 엄마! 왜 놀이동산 안 가요? 일어나요. 엄마 지금 몸이 너무 아파. 엄마 많이 아파요? 엄마 몸살이 흩어지나요? 엄마가 아파서 놀이동산 못 가는데. 다음에 가자. 미안해. 네. 나 놀이동산 가고 싶었는데. 오, 어떡해. 나영이 놀이동산 못 가서 진짜 속상하겠다. 그치? 봉구도 놀이동산 가고 싶었는데. 봐봐, 너도 그렇지. 근데 나영이 엄마도 속상하실 거야. 저기 식탁 위를 봐봐. 어? 엄마가 김밥 사려고 하셨었나 봐. 그래, 나영이랑 놀이동산 가서 먹으려고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하신 거야. 그런데 재료만 있고 김밥을 말지 못했네. 엄마가 아파서 못하셨구나. 엄마 불쌍하다. 내가 아플 땐 엄마가 죽도록 그려줬는데 엄마가 아플 땐 나는 뭘 해야 되지? 나영아, 너무 걱정 마. 엄마 약 드셨으니까 푹 쉬면 금방 좋아지실 거야. 하지만 푹 쉬기에는 나영이 엄마가 할 일이 너무 많지. 청소, 빨래, 설거지, 빰! 청소, 빨래, 설거지, 빰! 아! 내가 엄마 대신 일하면 되겠다. 네? 청소, 빨래, 설거지, 밥을 나영이 네가 하겠다고? 설마 장난이지? 그치? 아니야, 나 할 수 있어. 그래, 빨리 접어야지. 엄마가 하는 거 많이 봐서 할 수 있어. 수건 접는 건 쉬워. 한 번 접고 끝을 잘 맞춰서 또 한 번. 내 잠옷도 예쁘게 접고. 빨래가 왜 이렇게 많지? 양말은 돌돌 말아서. 어? 엄마가 어떻게 했더라? 아, 이렇게 뒤집어서 쏙. 나 잘하지? 와, 이제 마지막이다. 큰 수건도 잘 접어서 빨래 개기 끝. 오, 나영이 꽤 잘하는데. 그러게, 이젠 뭐 할 거야, 나영아? 청소? 엄마는 청소할 때 꼭 창문을 열어. 빗자루로 먼지를 쓸어야지. 여기도 쓸고 저기도 쓸고. 히히, 재밌다. 이번에는 걸레 닦기.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고? 엄마가 하는 거 봤거든. 저기 쓰레기가 많네. 버려야 되겠다. 그런데 어디다 버리지? 캔? 플라스틱? 종이? 종이는 종이끼리,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끼리. 여기 여기. 오케이. 응, 오케이. 깡통 따로, 플라스틱 따로, 종이 따로. 됐다. 걸레로 먼지를 깨끗하게 닦아야지. 거울도 싹싹, 문도 싹싹, 손잡이도 깨끗하게 싹싹. 봉구도 도와줄게.
어우, 이 먼지 먼지. 엄마는 가끔씩 슬리퍼를 신고 다니셔. 이걸 신고 다니면 저절로 청소가 된대. 재밌다. 이번엔 화장실 청소해볼까? 이렇게 하는 거 맞나? 에이, 못하겠다. 화장실 청소는 못했지만 옷에 물 주는 거랑 신발 정리는 잘할 수 있어. 신발은 짝을 맞추고 안 신은 건 신발장에. 나 잘하지? 아유, 힘들다.